성격, 기존의 반듯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데뷔 11년 만에 처음으로 화보 촬영에 나섰다는 신승훈 씨. 타격의 정도를 지나 오늘의 파트너는 바로 슈퍼모델 출신의 장신 미녀들인데요. 가까이 안 갔네요. 줄줄이 후배를 거느릴 중견 가수 신승훈 씨지만 가슴까지 펴헤친 노란색 셔츠가 영 어색하고 무한한 모양입니다. 박돌선 씨 모습 보이고요. 네. 사진 프레시마다 포즈를 바꾸는 전문 모델들과는 달리 신승훈 씨 포즈는 오로지 수줍은 웃음 한 가지뿐인데요. 포즈를 핑계 삼아 모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려보기도 하지만 이번에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인데요. 아, 일단은 계속 앉아있어야 되는 중압감하고 워낙 키들이 피셔가지고 그다음에 아, 새로운 거를 해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선해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되게 쑥스럽네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라 보입니다. 발라드계의 어설픈 댄스 왕제 신승훈 씨. 어색했던 분위기를 코믹 동작으로 풀어보는데요. 실제 사진 촬영에 돌입한 신승훈 씨. 멋있어 보이는 각가지 포즈에서 자신의 안무춤과 호흡을 맞춘 춤 동작으로 특유의 포즈를 만들어내기 여념이 없었지만 조금 쑥스러워하네요. 막상 자신의 사진을 보고선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네, 산 넘어 산이라고 모델들과 나란히 서야 하는 이번 촬영에서 신승훈 씨 사진작까지 안고 나무 토막 위에 올라갔습니다. 신승훈 쟤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럴까? 하지만 사나이 마지막 자존심, 결국 나무 토막을 밀쳐내고 작으면 작은 대로 모델들과의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네. 큰 키도 뛰어나게 잘생긴 외모도 아니지만 자신의 노래처럼 우수어린 감성을 연출하는 신승훈 씨. 왜 이렇게 잘해준다. 그러나 한참 분위기를 잡다가도 이렇게 장난을 멈추지 않는 것이 신승훈 씨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거 오늘 이 옷의 테마가 뭐예요? 뭐? 지금 뭐? 통기타. 장르가 달라요. 응? 이게 컨츄리고 이름은 뭘 이름 뭐냐면 이름은 만도린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거고. 혹시 파격 변신은 계속됩니다. 하늘색 셔츠에 노란 바지를 입고 등장한 신승훈 씨. 자 지금부터 여기에 맞는 음악을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몰린 시선을 노래로 살짝 넘어가 보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보 모델 신승훈에게 분위기를 압도해가는 카리스마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휘지 않고 나오는 이런 유쾌한 제스처야말로 지난 11년간 신승훈 씨를 최고의 스타로 만든 주역일 것 같아요. 예전에 세세 인터뷰에서 어울립니까? 역시 서서 찍는 것보단 앉아서 찍는 것에 만족스러운 신승훈 씨. 이 사람을 아십니까? 파란 난방에 모자를 쓴 남자분을 눈여겨봐주세요. 바로 신승훈 씨 헤어 디자이너인데요. 진지함과 모범에 가까운 연기. 신승훈 씨보다 더 파격적인 변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티셔츠 색깔도 굉장히 선명하고 이런 옷 잘 안 입지 않으세요? 예, 오늘 컨셉은 신승훈 그는 왜 이럴까? 뭐 그게 아니라 앨범 자체는 더 신승훈이라고 해서 가장 신승훈다운 음악을 했지만 새로운 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잘 어울리네요. 저 볼 때마다 더 젊어지세요. 글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저 반증법을 쓰면요, 역설법을 쓰면 10년 전에 일집이 얼마나 나이 들어 보였으면 예전에 했던 노래요? 예전에 뭐 제 노래를 청해봤고.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제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예.